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당 영상을 이용한 새로운 선거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된 동해안과 강원산 간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북부 지역에는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옷은 두꺼워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옷의 두께는 두꺼워지고 있지만 경기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얇아진 지갑 탓에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12월은 1년에 한 번뿐인 유통업계의 대목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벌써부터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런저런 크리스마스 조형물들을 설치하면서 이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분위기인데요.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인테리어나 조형물들은 SNS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고객을 모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는 이 크리스마스 준비 시기를 좀 앞당겼다고 하더군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싶어하는 유통업계 반면에 지갑 문을 쉽게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소비자들 어떻게 보면 이 창과 방패의 대결만큼이나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한 퀴즈는 이 얇아진 지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 가게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인데요. 예전에는 노트처럼 생긴 걸 참 많이 사용했죠. 여성지, 여성 잡지, 월간지 사면은 부록으로 항상 따라 나왔습니다. 신년호에. 예.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삼음절이고요. 세음절입니다. 이 정답과 함께 여러분 올해 살림살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연시 맞아서 이런저런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다양한 의견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먼저 지역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이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이 계명대 이 동산병원에 마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좀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 119 특수구조대원 5명이고요. 네.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합동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김종필 기장과 이종우 부기장, 서정령 항공장비검사관 배역구조대원, 박담비 구조대원이고요. 발인일은 10일입니다. 네. 그날 합동 연결식이 이제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거행이 될 예정이고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수색 당국이 지금까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네 분의 시신 수습을 했으나 아직 이제 세 분을 찾는 데는 실패한 그런 상태고요. 네. 유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9일 날 수색 활동은 종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8일이 아니고 9일입니까? 하루 늦춰진 겁니까? 아, 8일입니다. 제가 잘 말씀드렸네요. 8일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이 희생자들에게 1계급 특진과 또 훈장을 추수하기로 했죠, 소방청이. 네. 자, 용인의 한 물류센터 이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께였고요. 그러니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이었고 119 신고가 이제 접수가 돼서 소방당국이 8시 32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이제 펌프차를 비롯한 장비 30여 대 그리고 소방관을 비롯한 9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진화작업을 벌였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이제 일단 큰 불길은 이제 잡은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한 10개 업체 소속 작업자 한 300여 명이 건물 내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고요. 대부분 뭐 신속히 대피를 했습니다만 대피가 늦었던 일부 작업자들은 불길을 피해서 옥상으로 달아났다가 예.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구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철골 패널 구조 그 건물 외벽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이 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정확한 화재 원인 지금 뭐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불은 완전히 다 꺼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탈선 사고로 오늘 새벽 한때 지연 운행됐던 2호선 신도림에서 까치산 구간 이 신정지선이 일단 다 수습이 다 끝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 2시 2분께 이제 그 특수차가 이제 충돌 사고를 낸 겁니다. 네. 기지 내에서 단전 후 작업용으로 사용되던 이제 특수 차량이었고 기지 진입 도중에 제동불능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출고선 차단막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고요. 네. 일단 뭐 이 공사 이 서울 지하철 공사 측이 그 현장 사고 수습 본부 구성을 하고 관계 직원도 투입하고 그래서 새벽 4시 50분께 사고 차량 복구는 일단 완료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바로 이제 차량 그 운항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그 대체 운송 수단을 좀 동원을 했습니다. 예. 대형 버스 한 대하고 승합차 세 대를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그 까치산에서 신도림역 구간 이제 대체 수송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오전 7시 46분께 복구가 완료돼서 일단 열차 운행이 정상화가 되긴 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게 되고 또 후분양하는 네. 아파트들은 이 골조공사 다 끝난 뒤 완전히 끝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제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한다라고 이제 밝힌 거고요. 예비 당첨자 순번은 네, 본 당첨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전체 신청자가 예비 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추첨으로 예비 당첨자 이제 선정을 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 청약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이른바 이제 복불복 이제 사례가 많이 생긴다. 네. 이런 이제 지적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 중에서 이제 추첨 방식을 일단 삭제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네. 또 후분양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기 규제도 이제 강화를 해서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일단 하도록 그러니까 골조공사 정도는 다 끝나서 이제 뭐 다시 뭐 이제 그 시공사가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뭐 나중에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 네. 그런 정도 가야 이제 후분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개정된 그 규칙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대표 도서관이 오는 2023년에 문을 열게 된다고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이 이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밝힌 거고요. 예. 예, 경기도 대표 도서관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각 지역의 도서관 그 건립 예산 지원이라든가 네. 사서 교육 연수 또 도서관 총소 발간 같은 그래서 경기도 내에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수원 광교 신도시 경기 융합타운 내 도청 신청사 옆에 이제 짓는 거고요. 지하 4층에 지상 5층 연면적 3만 300 평방미터 규모로 이제 들어선다고 합니다. 예. 내년 11월까지 설계 마무리하고요. 2021년 6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강원도 정선군의 한 그 부대 담장 안팎에 이 군의 위상을 부각하는 조형물하고 또 평화를 염원하는 작품들이 설치됐다면서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군부대 담장은 좀 늘 보면 좀 어둡죠. 숨막하죠.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아름다운 맵과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19 마을 프로젝트, 마을 미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라 그럽니다. 네. 일회성 행사로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영구적인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 이제 프로젝트 주제는 역시 이제 평화였고 군은 이제 평화의 수호자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미지로 해서 군부대 내외 외관을 이제 예술적 공간으로 바꾸고 그래서 장병들의 좀 정서적인 안정 네. 뭐 이런 것도 좀 충전을 시키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도 거부감 없이 군부대에 예. 좀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했다 그러고요. 예. 작품 8점을 설치를 했다 그럽니다. 네. 사진 보니까 뭐 이렇게 총알 모양을 좀 이렇게 형상한 것도 있고 태극기 문양도 좀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군과 관련된 이미지를 네. 조금은 색다르게 이렇게 좀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조형물 설치물로 인해서 군의 어떤 경직된 이미지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프로그램 퀴즈 정답인 지 귤이었는데 오늘 이게 끝에 네. 귤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아주 작고 단맛이 나는 신품종 미니향이 수확된다면서요. 미니향.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품종 이제 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뭐 어제 그래서 레드향, 황금향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선택의 여지가 좀 이제 더 넓어진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개발한 신품종은 이제 미니향이라는 거고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이제 9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시 조천읍에서 첫 수확에 이제 들어간다 그럽니다. 네. 그날 이제 농업인하고 연구원 한 50여 명이 이제 참여해서 현장 평가에도 열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보급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예. 이게 좀 크기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망감류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기주밀감하고 병감을 교배해서 2016년에 이제 품종 출원을 한 거고 네. 상당히 좀 달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작을수록 뭐 앞으로, 또 단맛이 나겠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른 망감류에 비해서는 당도가 좀 높고 예. 산 함량은 비교적 낮은 그래서 신맛은 좀 덜할 것으로 예.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니향 또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껍질 벗겨 먹는 거죠. 갑자기 그 금감. 아, 그러게요. 금감이 좀 생각이 나는데. 껍질 벗겨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오늘도 퀴즈 풀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 어머니들 쓰실 때 보면은 거기에 두부 한 모, 또 콩나물 한 근. 파 한 단, 10원, 20원, 30원 뭐 이런 기록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퀴즈인데요. 요즘 뭐 휴대폰에서 앱 다운받아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정답과 함께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2931님 계획성 있는 경자년 2020년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년이 또 쥐띠해죠. 3533님 주위에 고마운 분들 많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물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해주면 그러면 만족스럽다는 거죠. 예, 좋은 거 해주세요. 2384님 저도 앱을 깔아서 간편하게 적고 있는데 내용은 참 불편하네요. 입력할 때마다 한숨이 늘어요 라고 하셨고 8764님 요즘은 정말 구입하기 쉽지 않더군요. 직장 다닐 때 바빠서 쓸 틈도 없이 아주 좀 소비를 무계획적으로 하셨다고요. 퇴직 후에 아주 열심히 이걸 쓰고 계시다고요. 규모 있는 소비 덕분에 뭐 이런저런 단체에 소액 기부도 하고 있다고. 예, 이걸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아주 규모 있는 생활을 하시네요. 돈을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7153님은 경기도 화성에 사신 분인데 세차장에서 일을 하신대요. 물을 쓰다 보니 손이 얼어서 힘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우 이 추운 날 세차 하나요? 기계 세차도 영하일 때는 좀 안 돌리는 것 같은데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런가 하면 6794님 구급 공무원이셨던 아빠의 이 박봉 아주 적은 월급을 알뜰하게 쓰려고 모두 잠든 시간에 부엌에서 이거 쓰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 이런 사연들과 함께 여러분 정답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전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운 날 세차장에서 일하신다는 7153님께 먼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포항부터 가볼까요? 임서희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서울은 아직도 영하인데 포항 날씨는 어떻습니까? 포항도 좀 쌀쌀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서울보단 낮습니다. 지금 영상 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전히 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포항에 이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다면서요. 네. 지난달 27일 포항 흥해에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상가의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졌고요. 가벼운 증상을 가진 분들은 2층에서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분들은 3층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다만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될 만큼 고통이 심한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위험군은 뭐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등급이라고 하네요. 예. 아직도 계시고요. 젊은 분들 중에도 계시는데요. 이 젊은 분들은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을까 봐 무서워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센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좀 좋은 장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의 이영렬 센터장은 2년 전 포항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보건복지부의 재난심리지원단장이었는데요. 그때 한 이재민이 아닌 분들 8천 명 정도를 상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2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8, 90%의 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포항은 그 2년 전 그때 증상을 호소하셨던 분들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십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깜짝 놀라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예. 특히 아직까지도 이 재산 피해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예. 뭔가 이 평생을 일궈온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장을 이번에 맡게 된 정신과 전문의 이영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놀라는 증상이 줍니다. 놀라고 두려운 거죠. 상처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인재랑 결합이 되거나 만성화될 때 꼭 첨부되는 감정이 분노, 그다음에 자기 좌절, 그러니까 꼭 화병처럼 되는 거죠.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요원 차솔립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하고 가셨다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시장님께서는 네. 스트레스 측정기. 대표적으로 하고 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여기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요. 여기 헤드셋을 착용하셔야 되는데 하고 오른쪽 귓볼의 센서까지 착용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눈 감아요? 네. 눈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어머! 네. 이게 뭐죠? 보시면 두뇌 컨디션은 지금 힐링이 필요한 상태시고요. 아, 그 임서희 리포터도 2년 전에 그 지진 직접 경험을 하신 거였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진을 겪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 땅이 흔들리는 거 느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이제 네. 수능 전날이었잖아요. 아, 네. 집에서 저거 느꼈거든요. 아, 서울에서도 느낀 네. 사람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 측정기 테스트 해보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두뇌 스트레스가 나쁨 단계로 나왔습니다.
네. 두뇌 스트레스가 나쁨. 네. 예. 정말 예상을 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이 센터에서는 스스로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현재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기를 이용해 보니까 나쁨 단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뭐 인바디를 측정해서 뭐 체질량이나 근육 체크하는 것처럼 네. 스트레스도 기계를 이용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약물 치료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두뇌 스트레스가 나쁨으로 나왔으면 이제 네.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따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가벼운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혼자서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의 그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진동 기능이 있는 반신욕기를 체험해 봤는데요. 네. 건식이고 1인용입니다. 아니 이게 네. 저기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네.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치료에? 네. 보통 이 재난 현장에 지원을 갈 때 마사지를 꼭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사지가 네.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열을 내는 거, 진동을 내는 거 이런 것이 다 마사지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음파 반신욕기 체험 현장입니다. 네, 여기는 심신 안정실이라고 이제 네. 음파 반신욕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0도 정도가 맞추어져 있어서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반신욕을 제공하는 온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진동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건 안 좋다는 거지. 제가 근데 계속 강조를 대상자들한테 할 거지만 세 가지가 사람을 망칩니다.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집착하는 거. 김 회장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저기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부 후회뿐이고 미래를 하면 전부 불안하니까 그냥 지금 열심히 사세요. 정답이에요. 센터장님 저희 상황극 하나 할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따뜻하신가요? 따뜻해요. 저는 저 북구 쪽에 사는 양해철입니다. 예, 어떠십니까? 목소리가 떨리네요. 아, 예, 좋습니다. 이게 음파 진동 제가 지금 막 떨리네요. 선생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나도 당했고 모두가 당했으니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친구들과 힘을 생각을 합쳐서 마음을 풀어나가길 바라요. 네, 혼자 치료받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마지막에 인터뷰한 시민은 지진을 경험한 이후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실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동료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치유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요즘 계절상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포항 시민들처럼 지진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물론이죠. 있습니다. 네, 마음 털어놓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임서희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임서희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원주시에서 네 번째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 금연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원주시의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 금연 아파트가 되려면 거주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요. 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총 822세대인데 이 중 413세대인 50.24%가 금연 아파트를 희망하고 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앞으로 계단과 복도, 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위 네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현판식에서는 아파트 정문에 금연아파트라고 써있는 직사각형의 현판을 붙였는데요. 네. 현장에서 만난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이규수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정서.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아파트 내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등 자, 협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아, 예쁘다. 박수.
금연 아파트는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민들께서 스스로 금연 아파트 지정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그렇게 하는 이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또 스스로도 자율 정화나 서로서로 어떤 감시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판식 열면서 이 금연에 대한 아주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분들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대부분의 공동시설에서 담배 피울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흡연이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단이나 복도, 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연 아파트의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들의 실천이겠죠. 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또 개인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금연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만의 특별한 점이 그 금연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이 5명의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예. 공동생활에 흡연을 계도하고 또 흡연자에게 금연 실천을 권유하게 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담배꽁초 줍기나 홍보 캠페인, 또 금연 권장구역 지정 홍보 등 정기적인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금연 아파트가 운영되는 만큼 금연 실천을 위한 표지판과 스티커, 또 현수막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이 단지에는 향후 흡연 구역을 따로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단계동 아파트 금연 운영위원회 회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연 아파트로 이제 지정되게 되면 계단, 복도, 또 승강기, 지하 주차장 내, 또 어린이 놀이터 전체 이제 금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행정적 처벌은 과태료를 하겠지만 그거 전에 우선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가 되면 주민들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은 금연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건강한 아파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선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입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번째로 금연 아파트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첫 삽을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의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흡연하시는 분들이든 금연하시는 분들이든 비흡연자들 같이 서로 이제 상호 협조해가지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또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듯 또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흡연 구역에 대한 설정도 또 고민 중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3대 민원이 층간소음과 불법 주정차 그리고 흡연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이러한 금연 아파트 운영을 통해서 또 금연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길 바라고 있고요. 또 이를 계기로 건강도시 원주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지의 리포트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649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명태로 칼바람 맞으며 생활전선에 뛰어든 게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들의 변화도 왔고 힘들었지만 건강하고 잘 버텨내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요. 다가오는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셨고요. 6728님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서로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겠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0523님 이번에 독립한 직장이네요. 엄마가 쓰는 걸 보고 따라 했는데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지만 월급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돼서 아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용돈 기입장 적었던 생각도 나고 돈도 아끼고 아주 좋다고요. 7173님은
이거 볼 때마다 한숨 쉬던 엄마 모습 생각나요. 입출금 조절 잘하는 법은 수입보다 지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이고 9924님 오래 쓰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년엔 꾸준히 써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7336님 사진까지 보내오셨는데 책 정리하다가 10년 전에 이걸 또 발견하셨다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 이땐 무슨 일이 있어서 얼마 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일기장처럼 느껴지신다고요. 0152님 30년 전에 이걸 보니까 참 새삼스러워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썼는데 지금의 4인 가구에 통신비, 전기요금 만만치 않습니다 하셨는데 통신비가 참 어마어마하죠. 가족 수대로 다 내다 보니까. 자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0649, 6728, 7173님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또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불필요한 씀씀이는 좀 줄이고 싶다 할 때 많이 쓰는 거였어요. 이 가게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노트에다 썼는데 요즘은 휴대폰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35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립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서울이 영하 10도대니까 웬만한 내륙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고요. 통상적인 저온 지역이나 산간의 경우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 영상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는데 서울은 아직은 영하 2.5도입니다. 주말에 추위가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새벽부터 서울, 경기 등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은 1cm 정도 그리고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광주 4도 등 0도에서 7도의 분포가 되겠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로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교통량이 늘면서 작업에 영향받는 곳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성산대교 목간 1차로에서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성산까지 밀리고요. 계속해서 노량진 수산신당부터 영동대교 사이로도 차들이 많습니다. 반대 공항 쪽 한강대교 목간 1차로가 작업부로 막혀 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이 작업 구간까지 35분 가까이 예상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가양 다시 성산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잠실대교 쪽으로 밀리면서 이 구간 지나시는데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구간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성 부근 2차로입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 지연되면서 부근 2km 구간이 정체고요. 계속해서 동탄 분기점 쪽으로도 밀립니다. 이후 기흥 동탄에서 수원 판교 분기점 일대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도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플러스 1 협의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협상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 영상물을 재생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매일매일 발생하는 쓰레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일 겁니다. 최근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체부지 마련을 두고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실무회의를 가졌는데 이 뾰족한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경일보 김민재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먼저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그 수도권 매립지는 그 옛날에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대체용으로 설치된 매립장인데요. 네. 그 인천 서구 청라와 검단 신도시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예. 그 1992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2,500만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대형 매립장입니다. 이게 원래는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문을 닫기로 했었는데요. 그 종량제 봉투 실시와 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으로 매립량이 줄어들어서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가 땅이 남았으니 계속 사용하자고 했고 인천시는 약속대로 2016년 종료하자고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네.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으흠. 이를 이제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막상 2025년이 다가오니까 역시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고 네. 그 초대형 매립지를 떠안은 지자체가 없어서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도권 매립지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공간이 남아 돌면 조금 남아 여력이 생기면서 네. 이제 수명이 좀 늘어난 거예요. 2025년까지 좀 쓰자. 그러면 네.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대체 부지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까지면 좀 서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각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 과거 4자 합의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했었던 거는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이 2025년 8월이면 포화될 걸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매립지가 원래 총 4개 구역인데 1, 2구역은 매립이 끝났고 예. 지금 3구역을 2개로 쪼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2024년 포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3-1 매립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 이제 뭐 폐비닐 대란도 있었고 해서 이게 재활용률이 줄어들어서 지금 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네. 자연스럽게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어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인천시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예. 종료하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3구역은 두 개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2 매립장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네. 그 인천 서구 청라와 검단 사이에는 수도권 매립지 일단은 인천시는 뭐 계속 쓰자는 주장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인천시가 공동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인천시 쓰레기만 따로 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예. 서울 경기 쓰레기 안 받겠다고 일종의 그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뭐 아시겠지만 매립지를 조성할 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작은 소각장 하나 짓는 거 가지고도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님비 현상 대단하죠. 예, 정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매립지를 짓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경기도는 일단 땅이 넓기 때문에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 연장되면 좋은 거고 네. 안 되더라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일단 뭐 관망하는 상태이고요. 네. 환경부는 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듯 하면서도 뭐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대신 기존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울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일 이 환경부와 이제 수도권 3개 시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제 실무회의를 가졌는데 이게 또 뭐 진전된 내용이 뭐 별로 없다는 얘기도 들려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네, 뭐 인천시가 자체 매립장을 짓겠다고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뭐 공동 매립지를 짓는 방안에 대해서 사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역시 이제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네. 우선 인천시는 그 대체 매립지를 만들려면 과거의 그 경주 방패장 건설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이제 요구했고요. 네. 뭐 전체 사업비의 20%를 인센티브로 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제 환경부의 참여를 요구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서울 경기도 입장이 마찬가지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가 쓰레기 처리는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사무라면서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예. 환경부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하면은 현재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빚어지는 여러 폐기물 관련 환경 갈등에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회의가 공회전만 하면서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쓰레기 대란이 또 오면 어쩌나 상당히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소위 그 이 대체 매립지 만드는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이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들 이 골든타임을 왜 놓치게 된지 그 골든타임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이유를 짚어주세요. 예, 지금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간척지에 조성됐습니다. 그렇죠. 당시만 해도 그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때는 이제 민선, 시장, 뭐 도시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뭐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역 일부에서는 그때 반대가 있긴 했었지만 정부에서 이제 불도저처럼 강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 도시가 팽창하면서 입지 선정 과정을 옛날처럼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또 환경 영향 조사하고 주민 갈등 문제 해결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죠. 예. 얼마나 걸릴지가 이제 뭐 예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실제 뭐 물리적으로 공사와 뭐 앞서서 설계까지 하더라도 최소 5, 6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벌써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뭐 골든타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부가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체로 예.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뭐 다른 지역 쓰레기 다 받을 수 없어서 애가 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체 부지를 정하지 못하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쓰레기 대란이 올까 더 걱정이고 네. 이 지역마다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만약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질 경우에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인천시에서 이거 좀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가 예상됩니다. 그 기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장 또는 이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입니다. 네. 그 과거 아까 말씀드린 사자 합의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2025년까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일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인천시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겠네요. 부담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환경부가 이 조항만 믿고서 일단 시간을 끌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인천시가 그래서 자체 매립지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체 매립지 지었으니까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겠다.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지금처럼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직접 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소각제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제 직매립 제로화 방식이 뭔가 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역시 소각장도 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서 어떤 주민반대, 님비 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제 머리도 다 지끈지끈 아픈데 이거 뭐 앞으로 논의 단계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 사자 실무의 격주 단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예. 뭐 역시 같은 입장 뭐 차가 반복될 것 같아서 본론적인 얘기만 좀 나눌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인천시는 뭐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해서 자체 매립지랑 소각장 추진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기서 빚어지는 또 사회적 갈등 또한 또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도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것과 관련된 곳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랑. 한글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인데요. 네. 2014년 10월 9일 한글날에 처음 개관을 했고 개관한 지 이제 막 5주년을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5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알차게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인 저로서도 참 네. 의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아, 정말요? 또 이제 방학 맞이해서 학생들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립한글박물관은 어쨌든 이 한글 자료 를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서 우리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설 전시 그리고 기획 특별 전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설 전시실에서는 한글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한글 나아가 한글의 미래까지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세종대왕이 어떻게 누구와 한글을 만들었고 한글이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언어로 빛날 수 있는지부터 어떻게 일상으로 확대가 됐고 그리고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글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막연하게 알고 있어도 네. 이걸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러 번 좀 가보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네. 내용이고요. 우리가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자료가 정말 방대하거든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실제로도 가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국립한글박물관이 왜 이렇게 뜻깊은 곳인지에 대해서 전시 운영과 김민지 학예 연구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한글로 주제로 한 박물관은 이 한글 박물관 유일하고요. 국제적으로도 자국의 문자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문자 박물관 그리고 국립 한글 박물관 이렇게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글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문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한글이라는 문자는 아주 젊은 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한글 해설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가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원리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유일하게 나와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저희가 이제 개관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전시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보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이니까요. 시간 나실 때 찾아와 주세요. 네. 사실 저희 아나운서들이 다달이 한국어 포스터를 만드는데 네, 이걸 모아서 이곳에서 이제 가끔 전시회를 하거든요. 한글날 즈음에서. 그래서 이 아나운서들이 또 많이 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말 이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예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저도 정말 이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 문자를 예. 언어를 주제로 한 또 박물관이 세계에서 많이 없다고 하니까 흔치 않죠.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특별 기획 전시였는데요. 한글 하면 보통 누가 떠오르세요? 주시경 선생님. 그렇죠. 주시경 선생님. 보통 이제 뭐 세종대왕. 예. 그다음에 주시경 선생님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세종대왕은 뭐 워낙 네. 당연한 거고. 예. 그 밖에 한글을 또 지키려고 했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한글을 보급하는 데 힘썼던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한글로 또 새로운 시대를 펼친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아서 한글의 큰 스승 이 기획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정말 제가 이게 특별전이겠군요. 네. 갑자기 한글 얘기 계속하시니까 영화 말모의 생각도 나요. 맞아요. 네. 그거 이제 바탕으로 됐던 것들도 여기 전시가 그래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 한글의 큰 스승 기획전 보시고 나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 어떤 분들 있습니까? 저는 이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헐버트라고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 교사로 왔는데요. 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투쟁을 하기도 했고 함께 또 탄압을 받기도 했던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지금의 기억 니은 디귿 같은 한글의 자음 모음을 순서대로 정리한 분이 또 계세요. 네. 그 당시에는 역관이어서 양반들의 시기 질투를 끊임없이 받았던 분인데 최세진이 있고 또 한글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세 벌씩 타자기를 발명해서 이제 특허를 받기도 했던 안과 의사 공병호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일대 원장이시잖아요. 이 안과에. 그래서 이 공병호 선생님까지 다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헐버트. 외국인 헐버트. 그다음에 이제 최세진 공병호. 네. 이분들은 정말 제가 딱 기억에 남았던 분들이고요. 네. 이 외에도 한 30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이분들이 우리 한글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2020년 3월 8일까지니까 그 전에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참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여겼던 세종대왕. 친구가 한번 여기 왔는데 괜찮다고 해서 그냥 추천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좀 약간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그냥 세종대왕님 뭐 집현전을 만들어서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는 그런 겉테두리밖에 몰랐는데 안쪽에 더 디테일한 게 많았던 게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배웠는데도 강의로 듣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 한글 타자기 같은 것들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한글이라는 게 되게 한국인들한테는 자긍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한글 놀이터인데요. 네. 다양한 동요랑 영상들, 또 블록 쌓기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영유아들도 한글에 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다음 주 9일부터 22일까지는 내부 공사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공사라고요? 22일 일요일까지. 아, 네, 왜 하필 또 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공사하나요? 그래도 아이들 좀 가야 되는데. 것으로 또 발전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밖에 그냥 박물관은 평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토요일만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참고해서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 한글 박물관 그 이촌동 이촌역에서 내리시면요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현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가계부였습니다. 가계부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 또 귀한 사연도 잘 받았습니다.